자, 오늘은 카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제 F&D라고 하는 이 세그먼트, 세븐 세그먼트 이렇게 숫자 표식이라고 하는 LED가 들어가 있는 숫자 표식입니다. 이제 이게 산업용으로 그 산업 현장에서 생산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카운터합니다. 뭐 센서는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올라가는 이런 외부 옵션 이런 장치가 있고 그냥 근접했을 때 읽는 게 있고 지나갔을 때 카운터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자, 이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스위치를 일단 카운터에 보면 맨 위에 빨간색은 리셋 버튼. 이제 카운터 되다가 0으로 가고 싶을 때 리셋 버튼. 퓨즈 외부에 이제 입력 단자. 그다음에 그 전원이겠죠? 전원. 자, 전원은 이렇게 12V 1.5A. 12V를 쓰면 돼요. 12V를 쓰면 되고. 자, 구성은 이렇습니다. 구성은 이렇고. 동작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다 켜진 거 보고 얘가 10이에요. 10은 이전에 제가 눌러봤던 거. 네, 버튼이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올라가겠죠? 리셋. 이제 어떤 센싱을 해서 카운터를 하게 되고 그게 네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리셋할 때는 전원이 꺼졌다가 켜져도 그 전에 유지라고. 정전일 때그 값을 유지라고. 생산하다가 갑자기 정전됐다. 다시 켜지면 생산 대수 28대 그대로 남아 있고 리셋을 하기 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리셋을 하면 이제 다시 0부터 시작하겠죠. 자. 사이즈는 조금 큰 편이에요. 두뺨 정도 이렇게 되는데 30 커넥터까지 하면은 32cm, 320mm 이렇게 되고 위아래는 120 정도, 120 정도. 그다음에 폭은 한50 정도 되네요. 55 이렇게 됩니다. 끝.